짠, 짠짠. 뭐냐 이거?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가보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거 앞에 봐. 이거 뭐써 있어요, 이렇게. 앞에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요리해드시오. 모든 재료가 들어가야 된다. 별 한 개 반. 다 먹은 이후 다음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. 이걸로 요리를 하는 거죠, 지금 저희가. 우리가 요리를 해 먹는 거네. 요거는 뭐? 라면? 뭐요? 아. 멍게라면. 네, 이게 그냥 우리가 낸. 바닷물일 수도 있어요. 아니, 뿔은 아니잖아요. 뿔? 아니, 얘 이것도 넣어서 먹어. 이거 안 먹으면 뿔을 넣는다고요? 또 이거 왜 해줘? 진짜 바다 남자들의 멍게만 넣는 대로 벌써 일단 썸네일 딸거 하나 사진을 기가 막히게. 야, 아니 근데 냄새만 맡아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지금 너 점심 먹었냐? 저는 이거 한다 해서 아침도 안 먹었어요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야, 나 국물은 맑지 않아요? 나 국물은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. 처음에는 신라면 맛이야. 멍게 맛이 나네. 이제 끝에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멍게가 확 퍼져서 먹고 싶은 맛은 아니고. 멍게를 하나 올려서. 어때? 라면 수프가 진짜 세긴 세네. 와, 와 멍게 맛 진짜 강하다. 미안한지. 멍게 맛이 난다고요, 라면에서? 멍게 먹었어? 멍게랑 같이 먹어야지. 아 그럼 당연히 나죠. 멍게 맛이 멍게니까. 아. 익힌 멍게만 따로. 약간 식감은 홍합인데. 아니 향은 범접할 수가 없다 이. 해적왕이 이끄는 바다 함대. 오늘 자정까지 입안에서 안 떠날 것 같습니다, 이 향은 진짜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보통 향이 강한 이 해산물을 익히면 좀 약간 없어지잖아요, 향이. 멍게는 진짜 그대로. 식감은 약간 홍합. 무슨 조개 요리 같기도 한데 향은 계속 나네요. 보통 저희들끼리 라면 먹으면 보통 한 젓가락이라고 더 먹으려고 막 하는데 오늘은 좀 별로구나.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냥 멍게 먹고 라면 먹고 하는 게 저는 요리라서 좀 기대했습니다, 진짜. 사실 요리 정확히 모든 재료, 일단 모든 재료는 다 썼죠. 다 넣었어. 물 한 방울까지 다 털어놨어. 앞으로 욕할 때 멍게 해산 말미잘 중에 멍게는 빼세요. 그냥 멍게는 이게 입에 담을 만한 욕을 먹을 만한 친구 아닙니다. 진짜 해산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드셔볼 만한 것 같은데, 라면은 그냥 라면. 너미 끓여주는 라면. 계속은 못 먹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라면만 먹을래? 멍게라면 끓여 먹을래? 하면은 멍게라면 끓여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. 다음 사람은 과연 어떻게 뭐를 먹일지는 구상을 해야 돼요, 지금부터. 다음 사람? 일단 너 한 명, 나 한 명 일단 정해보자. 저는 윤구형. 그러면은 화구디오로 한번. 화구디오로 한번 가자. 화구디오. 녹화 좋아요. 저 안 좋아? 저 너무 아파요. 토할 것 같아? 아린다 해야 되나?